나 오늘 안 할래요. 왜 삐져 있어요? 맨날 성공 못한다고 놀리고 나 안 할래요. 에이, 우리가 언제 놀렸다고 그래요. 그러지 말고 한 번만 해줘요.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뭐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합니다. 아주 어예! 여러분, 오늘도 찾아온 한국저작권위원회 반대시입니다. 오늘의 주제, 기사의 저작권을 위반하면 3대가 망한다. 무인도에 갇혔을 때 바닷가 모래에 기사의 GK걸 그리면 기사가 저작권을 받으러 찾아와서 탈출하기 쉽다와 같은 농담이 있을 정도로 기사의 저작권은 엄청난 폭력을 누리고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요, 카피라이트 텀 앤 스텐션 액트,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법안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.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법안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왜 기사 이야기가 나는지 궁금하시죠? 궁금하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1978년 이후 창작물은 창작자 4후 50년, 1977년 이전 창작물은 창작 후 100년이 되는 해와 공표 후 75년이 되는 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 기간이 지나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저작물로 풀리게 되는 거죠. 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 있는 창작물들처럼요. 그러던 1998년 마우스를 닮은 쥐 캐릭터, 성대모사로 유명한 오리 캐릭터 등 이 주요 캐릭터들의 저작권 독점과 만료 시점이 바꿔질 때 미국 국회는 소니번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. 이 법안의 통과로 1978년 이후 작품을 창작자 사망 후 70년과 1977년 이전 창작물을 창작 120년이 되는 해와 공표 95년이 되는 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에 작품의 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죠.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가장 이득을 많이 본 회사 바로 기사. 1928년에 태어나 2003년 만료 예정했던 GK 캐릭터는 20년 더 연장돼 2023년까지, 1934년에 태어난 오리 캐릭터는 202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기디님, 시간 얼마나 남았나요? 아니, 그래서 이 법의 이름이 마우스를..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알았다고. 아니, 그나저나 우리는 걔만 불려준 거죠 뭐. 그래서 기사의 G 캐릭터 법으로 불린답니다. 나는 저작권 없어도 이렇게 배가 불렀는데, 아휴, 다이어트나 해야겠다.